안녕하세요. 포마석베이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조건부 확률 관련된 문제. 교재에 있던 A1공사의 L번과 M번 두개 묶으세요. 그쵸? L번, M번 두개 묶어. 자, 표와 관련된 변수가 두 개지. 예컨대 L번 같은 경우엔 남학생, 여학생, 보유, 미보유. M번 같은 경우엔 맑음, 흐림, 날씨가 또 맑음, 흐림. 이렇게 돼 있어서요. 두 가지가 변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로 줄 수도 있단다. 그쵸? 자, 표에 관련된 조건부 확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A1공사의 L번이야, L번. 오른쪽 표는 어떤 학급,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거야. 이 학급의 학생 한 명을 임의로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슬러시, 그 학생의 노트북을 가지고 있을 학생의 확률을 구하라 했었죠. 자, 표를 잠깐 볼게. 표를 봤더니 표 상태는 다음과 같아요. 남학생, 여학생, 남, 여. 다음에 보유 노트북이 있냐 없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봤더니요, 남학생은요, 지금 남학생 중에 노트북이 있는 학생은 13명이고요, 없는 학생이 2명. 여학생 중에서요 노트북이 있는 학생이 14명이고요, 없는 학생이 6명.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됐어요. 자, 봤더니 일단 남녀 구분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표 상태로 주어져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요,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슬러시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학생이었을 때가 이때하고 이때가 분모로 기어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여학생이었을 때 슬러시. 그렇지? 그리고 분자에는요, 여학생이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여학생이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요놈만 해당하겠네. 그렇죠? 따라 우리가 찾는 정답은요, 일단 여학생이었을 때20 전체 20명 분에 여학생이면서 노트북을 갖고 있는 건몇 명입니까? 14명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찾는 조건부 확률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10분의 얼마입니까? 7 이렇게 나오나요? 예, 10분의 7이 정답. 매우 간단하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 뽑았을 때의 그 비율, 나올 비율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조건부 확률, 뭐 사건, 여학생의 사건 또는 뭡니까? 노트북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바로 명수에 의해서 처리가 매우 간결하게 끝난다 이거죠. 그렇죠? 보통 프리즘이나 연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자, 우리 사건 A를요 여학생인 것을 사건 A라고 할까요? 여학생. 그러면 봐요, PA는 여학생인 건 전체 명수가 지금 13, 15명에다가 35명, 수업이니까 35명. 35명 중에서요, 20명. 이게 지금 여학생 확률이에요. 그렇죠? 전체 35명 중에 20명. 따라서요, 오, 7분의 4요. 이게 사건 A, 한 명, 하나 뽑았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인 거지. 그렇지? 됐어요. 이거 두 번째 풀이법은요, 조금 더 길긴 하지만, 요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건 B는요, 노트북을 갖고 있는 거다. 그렇죠? 노트북을 갖고 있을 확률은요, PB요? PB는요, 예를 들어 PB는 이렇게 되는 거죠. 노트북 갖고 있는 것은요, 전체가 지금 35명인데, 갖고 있는 14, 13 더하면 27이요. 35분의 27,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 저 우리가 원했던 건 이거잖아. 그쵸? 이걸 구하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P. 여학생이면서요, 노트북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런 사건을 말하고 있고요. 구한 확률은 PA분의 P 애교비요? 예, 이걸 구하라고. 그쵸? 제대로 써서 구한다면. 그쵸? 따라서 이거 지워버리고, 자, 확률값으로 우리가 원하던 대로 정답 구해주면은요, PA가 아까 7분의 4였습니다. 7분의 PA요. P 애교비는요,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요, 이거잖아요. 그쵸? 이것은 35분 얼마다? 14. 이렇게 돼요. 전체 35개 중에서 14개. 그쵸? 됐어요. 따라서요, 35배 35 해주면요, 54, 20분 얼마다? 14 되겠고요. 여전히 10분 얼마다? 7이라고 하는 정답 얻을 수 있는데, 밑에 걸로 구하는 것보다는요, 위에 걸로, 여전히 조건부 확률의 개념 그 자체 그대로 어떻게 돼요? 예, 여학생이었을 때 전체 20분에 여학생이고 노트북 갖고 있는 것 얼마? 14. 이렇게요. 예, 경우의 수. 왜요? 동등한 비율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위의 방법이 훨씬 간단하지 않냐 이거야. 그쵸? M번도 한번 봅시다. M번.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했으면은요, 굳이 밑에 있던 것처럼
사건 A, B 이렇게 정하지 않고서도요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 그쵸? N번 오른쪽 표는 어떤 날 날씨, 어느 지역에 날씨가 맑거나 흐렸을 때 다음 날에 날씨가 맑거나 흐릴 확률을 나타낸 거래요, 그쵸? 자, 이 지역에서 6월 1일 날 날씨가 맑았을 때 6월 2일부터 4일까지 날씨가 맑은 날이 이틀 있을 확률이에요, 그쵸? 지금 뭐냐면 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봤더니 어떤 날 있어, 어떤 날, 어떤 날 있어서 어떤 날. 선생님, 맑은 거를요, 맑은 거를 태양으로 그리고 흐린 거를요 구름이라고 할게요, 그쵸? 해와 구름. 얘도 마찬가지로 맑아요, 흐려요. 이렇게 해와 구름, 그쵸? 해와 구름이야. 해와 구름인데 이 어떤 날이고요, 어떤 날? 다음 날, 네. 다음 날. 이 표를 읽을 줄 아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어떤 날 맑았을 때 다음 날 맑을 확률은 0.8. 어떤 날 맑았어, 맑은 날 다음 날 흐릴 확률은요 0.2죠. 흐린 날 다음 날 맑을 확률은 0.6이고요. 흐린 날 다음 날이 흐릴 확률은요 0.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표를 이렇게 보면 다음 같아요. 봐, 맑았습니다. 맑은 다음 날 맑을 확률이 저기 있잖아요 0.8이고요. 맑은 다음 날 흐릴 확률이 0.2. 맑거나 흐리거나, 흐린 거는 뭐 비 오거나 눈 오거나 다 합쳐서, 그쵸? 흐리고서 흐린 다음 날 맑을 확률은요 0.6이고요. 흐리고서 흐린 게 구름이 잘 안 그려지네, 그쵸? 뭐야 이거? 점점 이상해지네, 그쵸? 0.3. 이런 형태를 표로 줬던 또는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든 간에, 그쵸? 지금 이런 상태라고. 이런 상태, 그쵸? 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자, 이 지역에서 6월 1일 날 날씨가 맑았어요, 그렇죠? 6월 1일 날 날씨가 맑았어요. 맑았을 때 이때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때 6월 2일부터 4일까지 날씨가 맑은 날이 이틀이 있을 확률이에요, 그렇죠? 자,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인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맑은 날 다음 날 맑을 수 있고요, 흐릴 수 있죠. 또 6월 3일도요 맑을 수 있고요, 또 흐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맑거나 흐리거나, 뭐 수영도 같이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4일 날도요 이제 맑거나 흐리거나, 점점 왜 이러니? 다시요, 점점 잘 그려라. 맑거나 흐리거나, 얘도요 맑거나 흐리거나, 얘도 맑거나 AB로 할 걸, 흐리거나. 맑거나 흐리거나. 어차피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요 전체 몇 가지? 여덟 가지 경우가 나타날 텐데,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요 6월 2일부터 4일까지요 날씨가 며칠? 이틀. 맑은 날이 딱 이틀이 있을 확률이니까 이런 거 안 되겠고, 요거 괜찮네. 요거 구해주면 되겠고요. 또 요것도 괜찮아. 필요한 것만 구합시다. 이틀인 거예요, 그렇죠? 또 이틀인 건 요거 괜찮네. 요거, 그렇죠? 요거 세 개. 나머지는요, 예, 맑은 날이 이틀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배반 사건 구해줘가지고서 이거를 더해주면 정답 나오겠다, 그렇죠? 시작해보자. 자, 맑은 날 다음 날 맑을 확률 0.8이고요 흐릴 확률은 0.2야, 그지? 맑은 날 다음에 이건 0.8, 0.2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렇죠? 0.8, 0.2 얘는요, 맑은 날 0.8, 0.2인데요 흐린 날 다음 날은요 0.6, 이건 0.6, 0.4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흐린 날 다음에는요 0.6, 0.4예요. 맑은 날 다음은요, 맑은 날 다음 0.8, 0.2, 0.8.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다 할 수도 있는데 원하는 것들만 해주면 맑고 흐려서 이틀 맑은 건요 10분의 8, 10분의 8, 10분의 1, 10, 100, 10, 1000분의 64, 128이요, 그렇죠? 10분의 8, 10분의 8, 10분의 1 따라서 1000분의 128. 요렇게는요 1, 10, 100, 1000분의 8, 26, 96이요? 네, 96. 이렇게는요 1, 10, 100, 1000분의 또 코너에 몰렸네. 2, 6, 10에다가 96 나오네요, 그쵸? 96 이렇게 나타나, 그쵸? 됐죠? 따라서 요거 배반사건이잖아? 더해주면 우리가 찾는 이틀만이 딱 맑은 날에 확률값이 나타나겠네, 그쵸? 따라서 1000분의 얼마야? 1, 10, 100, 1000분의 1, 2, 8, 96, 96에다가요 1, 2, 8, 320이요 약분되고요 100분의 30이 0.32, 0.32 답 몇 번이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5번이 정답. 자, 이 문제는
이 표가 주어 상태 이런 상태인 거 이렇게 주어져 있던 표로 주어져 있던 일단 저 표를 잘 분석해 놓고요. 6월 1일 날 맑았을 때를 딱 설정해 놓고 이게 전체야. 흐린 건 가정상이 없어. 그렇죠? 맑았을 때. 이따 내에서 이제 다음 날부터 3일 동안에 맑은 날이 딱 이틀일 것들이니까 맑은 날 딱 이틀인 거는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배반 사건. 그렇죠? 각각의 확률 값을요. 저 형태대로 잘 구해 놓고서 샥샥샥 배반 사건이니까 더해주면요. 정답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됐죠. 이렇게 표와 관련된 문제들이요. 표에 관련된 이해, 해석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확률을요. 바로 잘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됐어요? 특히나 변수 두 개일 때는요. V쌤이 경우의 수부터 강의했었지만은요. 표를 이용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때가 많아. 뭐라고? 변수가 두 개가 변할 때는요. 표를 이용하는 게 효과적일 때가 많단다. 알겠죠? 됐어. 그래서 표와 관련된 우리 조건부 확률 관련된 문제들 풀이는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